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 K9 3.3 4륜 법인 전용 차량입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키로수는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은 딥블루입니다. 약간 푸른빛이 도는 차량인데 이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안에는 브라운 시트, 밝은 베이지 시트면 더 좋긴 한데 브라운 시트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베이지 시트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브라운 시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턴 시그널도 아우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실차주 실매물로서 허위 매물 없이 가성비 좋은 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세히 살펴볼게요. 보니 보시면 깨끗하죠. 자, 보시면 뭐 돌팀도 없이 깔끔하고. 자, 라이트 LED 라이트입니다. 보시면 턴 시그널로 이렇게 순차점등이 되고 있죠. 방향지시등이 정말 스포티하고 이쁘게 이렇게 차례로 불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깨끗하고요. 자,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그 밑에 레이더판, 보호막도 있고, 아, 그릴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오른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라인 한번 보시면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휠도 자, 깨끗합니다. 가장자리에 살짝 기스 있네요. 이 정도로 좀 복원하기는 조금 힘들고,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우 거의 반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자, 가장자리에 기스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전면 보시면 문콕 없이 깨끗하죠. 트렁크 면도 깔끔하고, 자, 뒤에도 후미등, 순차점등 들어오고요. 모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깨끗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어우 너무 멋있네요. 약간 어두운 데서 보면 또 검정색도 보입니다. 검정색. 자, 낮에는 또 이제 스포티한 딥블루 색깔로. 자, 뒤쪽에서 왼쪽 면도 보시면 어우 깔끔하죠. 자,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휠, 자, 가장자리에만 기스가 있습니다. 앞에도 휠, 가장자리에만 살짝 기스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판 살펴봤는데요, 뭐 무사고 차량이라 뭐 외판도 깨끗하고, 휠에는 가장자리에만 살짝 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었고요. 자, 내부 옵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옵션, 일단 브라운 시트죠. 브라운 시트,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입니다. 그리고 크레일 사운드, 크롬 파츠의 스피커까지. 자,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이 또 중요하거든요. 주름이 많이 가 있거나 막 숨죽어 있으면은 또 이 너무 사용감이 많은 차는 좀 또 많이 꺼져 하시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없는 차량입니다. 어두우니까 살짝 불 좀 켜고. 자,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자, 이 자동 제어 장치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에서 쓰면 굉장히 유용하죠. 국도에서도 사용 가능한데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쓰시면은 알아서 섰다 갔다 앞차의 간격을 조절해서 자동으로 이제 운행을 해주는 아주 편한 옵션이고, 충돌 방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드라이브 와이즈 밑에는 전동 트렁크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전자 파킹, 이쪽에 전자 기호등 밑에 오토 홀드가 있습니다. 자,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죠. 방향지시등을 키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사각지대가 나와서 차선 변경할 때 이제
사이드 미러 좀 보시기 잘 안 보시고 습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기판 보고 차선 변경을 해도 좀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키로수 194,912km입니다 19만 km입니다 근데 뭐 전혀 19만 킬로 같지 않고요. 중고차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증이 끝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 또 수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뭐 2,750만원에 구매해 가셔도 뭐 약간 소모품만 갈고 주기적으로 소모품 교환하시면서 타시면 크게 문제될 차가 아니기 때문에 키로수 더 많이 20만 30만까지도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는 거니까 너무 키로수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죠. 키도 두 개 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루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자, 와이드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통풍 열선이 양쪽 다 있습니다. 통풍 열선, 우리 핸들 열선까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DIS. 이쪽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연식이 확실히 높아서 좋습니다. 뒷자리에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과 양쪽 열선이 있죠.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까지. 자, 공간은 이 정도 한 뼘이 넘게 남습니다. 앉아도 한 뼘이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하게 공간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시거나 어디 가실 때 승차감 좋게 갈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더 K9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고 버튼 까짐도 없고요. 안쪽에 보시면 골프백 충분히 4개는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고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자,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울자국 전혀 없죠. 침수 찰 시 제가 100% 책임을 져드립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아우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더 K9 가성비 좋은 더 K9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싸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중고차 어디 가서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더 K9 3.3입니다 4륜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옵션 굉장히 많았죠. 전동 트렁크, 루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었죠. 축후방 센서, 차선 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달려있는 2019년식 더 K9 3.3 4륜 법인 전용 19만 킬로 정도 됐습니다. 2,7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